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의 예, 이승현입니다. 교통망을 흔히 우리 인체의 혈관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대동맥부터 모세 혈관까지 피가 잘 돌아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통여건은 우리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MBC 6개사,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12부작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교통정책이 변화의 핵심이다 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모시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왜 교통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도시계획학과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부동산 시장도 역세권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특히 지역교형 발전에도 교통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TX라든가 KTX 이음 또 KTX 청룡처럼 기존 열차보다 속도가 빠른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 다음 환승센터라든가 환승역세권처럼 도시 공간 구조에도, 구조에도 이 교통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자율차, UAM, 드론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옴에 따라 도시의 공간 구조, 미래의 형태도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수준은 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조금만 외곽 경기도로 나가면 예를 들면 광주에서 서울 오기는 괜찮아요. 근데 대구에서 서울오기도 괜찮아요. 근데 광주에서 대구 가기가 참 힘든 그런, 어좀 네트워크 상에 아직 저중 미싱 링크가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그 지방에 가면 이 대중교통이 아직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점점 더 아직도 많은 교통에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기 때문에 큰 방향은 앞으로 좀 개인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그 다음 자동차에서 친환경 철도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오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또 조선 산업 같은 거 지금도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개 원유, 원석을 수입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항만 근처에 있다 보니까 주로 큰 물동량들이 이렇게 경부축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인구와 산업이 어, 계속 집중을 해왔고요. 하다 보니 경부고속도로, 경구 경부선 철도 등 어, 중심으로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참 심각하죠.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도체, AI, 어, 플랫폼 산업과 같은 혁신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산업들이 전부 다 수도권, 서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어, 청년 생산 인구가 지역을 떠나게 되면 지역의 대학의 미추원이 늘어나고, 지역 기업들은 구인난이 가중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고리가 우려됩니다. 어, 최근에 저 이런 뉴스 를본 적이 있어요. 충남도가 장항선을 어, 수서 SRT로 연결할 것을 이제 건의하겠다라고 본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작년 연말에는 그 포항에서 동해선, 그 다음에 어, 경전선 또 전라선 어, 전국 각지에서 어, 수서로 SRT로 바로 직결하는 노선을 어, 연결하였습니다. 서울역 KTX 보다는 이것이 이제 수소로 가야 강남 근처로 가야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또 판교 이런 경제 활동의 중심지하고 가까워지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리함은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형 의료라든가 거점 공립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좀 고급 지식 기반 서비스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서울 의존적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수도권 서울로만 연결하는 것이 이제 능사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무조건 수도권으로 서울로 연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그지역의 경제권을 살수 있는 광역철도 건설과 함께 이런 고민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KTX가 처음 연결됐던 20년 전에 부산에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의료, 대형 어, 호텔 같은 것들이 이제 공식이 늘어나고 일본 신간세 연결됐을 때도 일본의 중소도시들이 이와 비슷한 부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무조건 도쿄로 서울로 연결만 한다고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요 그 지역에 연계교통망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 GTX가 개통되기 두 달이 지났는데 이용객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GTX가 정차한다고 지역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 gtx역에서부터 주변 지역하고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이 살아 있어야 이 지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정차역이 지역의 거점이 될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결 통망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초강력권 계획이 탄탄하게 구축이 돼야 서울로 흡수당하지 않고 빨대 효과 없이 지역이 탄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못지않게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 위기 아니겠습니까? 올 여름이 아마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뜨거워진다는 거겠죠. 근데 그러자면 이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정말 인류의 이제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농목축, 또 건물에서 나오는 히팅 쿨링에서 발생하는데 한 18%의 양이 이동에서 발생합니다. 아, 따라서 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CO2 온실가스 의 양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로 이전하고 그다음 개인 교통수단보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시면 필요하죠.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면 사실은 기점과 어, 종점, 사람들의 이동의 수요와 목적지가 이렇게 명확해야 합니다. 좀 거점과 거점을 연결할 수 있어야 대중교통이 살아남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이제 고속철도, 광역철도의 거점을, 환승역세권을 좀 거점화하자, 복합화하자 는 논의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국토를 만들어가자라는 이 논의는 바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형 국토를 만들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의 어려움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처우가 좋고 전망이 좋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이제 그런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에 아무리, 어, 공항과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도 청년들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적이고 편리하면서도 아주 센시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런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 대도시권 중에도 예를 들어 5대 광역시의 중심지 산업 생태계가 살아 있으면서도 철도 교통의 허브인 그런 곳을 골라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균형발전 정책이 있는데 그 포커스가 좀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모아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어,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방향이 또한 한편으로는 좀, 어, 탄소 중립적인 국토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기도 하죠. 교통은 엄청난 대규모 재원을 소요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국토교통 예산의 거의 뭐 한, 한 60, 70%가 이 교통 인프라 투자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의 예, 예, 예타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어, 민간이나 어,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준의 경제성 BC를 충족시켜야 그 사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예타제도 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정부 살림살이가 거들났을 거예요. 근데 예타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BC를 맞추자면 전부 이렇게 수도권을 향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SOC 사업을 전부 이 BC 중심으로만 판단하면 오히려 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는 연결해야죠.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필리하게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조금 수요가 부족하더라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지방 공간 구조,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간 이래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 돼서, 이런 지방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할 때는 반드시 초강력권 계획이라는 좀 거점과 연계, 거점을 그 중심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광역교통의 허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총안 여건 계획과 함께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것도 과거 4차 계획 때처럼 지방의 요구를 BC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오차에는 좀 이런 변화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동의 효율성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행 발전을 위한 초항력권 계획, 광역철도만 지역의 광역철도만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에 정말 특단의 앞으로 변화와 대응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편리한 국토가 되도록 철도를 연결해야겠지만. 지방의 경제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 광역교통만 거점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인구가 자꾸 감소합니다. 특히 2052년 인구 전망을 지난 6월 초에 통계청이 발표를 하였는데, 전국 인구는 한 600만 명 감소합니다. 근데 경기 인구는 그대로예요. 그 말이란 건 경기도로 많이 집중한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전통제조업이 집적해 있는 그런 부울경 지역의 생산 인구는 한 50%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역에 그런 대규모 철도 투자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 입지의 변화와 이런 철도 산업의 미래를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고 진단하고 해야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를 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초강력권에 적합한 광역 철도를 할 때도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것은 철도로 하고, 그 거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사실은 꼭 철도보다는 BRT라든가 혹은 수요 부응형 버스와 같은 제도가 있죠. 그래서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DRT와 같은, 대안을 많이 강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교통뿐만 아니고 의료든 교육이든 점점 더 이런, 공공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넓게 퍼져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하니까 이걸 공, 공급할 수 있는 효율성이 달성되질 않는 거죠. 어, 따라서 이런 수요처를 좀 이렇게 컴팩하게 모아주는 일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지역사회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지역의 정치, 행정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어,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재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이 있는데 이런 재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강력권 계획 구축, 그다음에 광역철도 구축에 좀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원 대책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네 번째 순서로 교통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의 교통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 전문가십니다.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임광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을 연결하는 데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 철도 계획과 그 다음 철도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임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 산업팀 임서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대중교통 여객 운송 산업, 지방 도시 이동권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임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통 전문가로서는 좀 억울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 정책이 지역 소멸을 가중시킨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로 일일 생활권이 됐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게 이게 정책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이젠 너무나 빨리 <laughs> 가까워져서 오히려 뭐 도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배드타운 만들고 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웃음> <웃음> 어, 또 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또 교통이 없으면 또 이제 없다고 또 이제 말씀들이 많고요. 또 이제 지역에서는 그만큼 이제 빠른 교통 수단을 이제 투입을 하면 또 이제 수도권을 이렇게 이제 인구가 이렇게 빨대육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가장 큰 기능은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을 그동안 이제 이렇게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교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이 많은 게 일단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질적인 부분에 이제 차후 하더라도 최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철도의 그 양적인 변화를 보면은 거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이제 양이 증가를 했고요 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3배 정도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도로와 철도가 지역 소멸에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역기능보다는 지역 소멸을 조금 더 막고 좀 지체하는 부분에서 많은 좀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임서현 박사님은 체계를 연구하고 교통망 구성을 하실 때 당연히 효율적인 이용이겠죠, 편리함이 목표일 거고요. 지방 소멸, 지역 소멸 측면에서 임광균 아 박사님께서는 지역간 이동 수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국가적 이슈에서 지방 도시의 지역 내 이동이라는 부분을 또 빼놓고 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비율이 22% 수준인데 지방 중소도시는 40%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도 10명 중에 4분은 65세 이상이고요. 그마저도 75세 이상 보행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구성돼 있어서 사실상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 자가운전이 어려운, 어,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이분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좀, 어,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만큼은 안 되다 보니, 교통 이용 수요는 점점 줄고, 기존에 공급되던 버스 노선도 운행 빈도가 줄고, 지역의 인구가 매우 저조한 곳은, 어, 운행이 단축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 간의 이동, 지역 내의 이동, 또 인근 도시와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좀 다각도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현수 교수님은 어떠세요? 도시 계획 차원에서 네. 부동산 차원에서 네. 더 빠른 열차가 자꾸 나오죠. GTX는 지하철의 세배 속도로 달리고 또무공화 세마호로 을 대체하는 KTX 이음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 KTX보다 더 빠른 KTX 청룡이 이제 올해 말부터 공급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이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기술혁신이막히지 못합니다. 근데 철도의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직선화됩니다. 직선화되면 이제 폐선, 폐역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다 <laughs> 꼬불꼬불 다 거쳐가던 그런 역들이 이제 소외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건 뭐 필연적이죠. 필연적인데 그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소외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이제 전부 다 수도권을 향해서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제 서울 가는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역보다는 강남으로 가서 병원이나 강남에 사람을 만나고 할때 그래서 아마 이제 수소로 연결해 달라. 뭐 최근에는 장항선까지 이제 수소로 연결해 달라 그런 욕구가 있는데 조금 오래된 반은 그렇게 서울로만 연결하면 지역의 사실은 이제 거점 대학이라든가 대형 병원이라든가 고급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도시 균형 발전, 전국의 네. 균형 발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보단 임서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내에서 이제 교통망을 더 촘촘히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대도시는 막혀서 걱정이고 지역에서는 또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에는 공주 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자주 없이요. 일부는 시간보다 차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려요. 대전이고 서울이고 한 번씩 그냥 가고 싶은데 음대로못 가고 기차도 있었으면 좋은데 없어서 참 불편해요. 진짜 기차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델러오야가고 어떤 때는 조심해봐, 예? 너무 교통 나쁘고 델로우야. 차표 끊기 내가 나고 저 조심해봐, 늙은 이들이 차표 일일이 끊을 수가 없어요. 뭐 사다 먹고 싶어도 아이들이 인자 사다 준다 해도 아이들이 안야 저기 하면은 내가 또 신성 마트까지 가야 되면 또 나이가 먹고 있어 가기가 좀 힘들고 교통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좀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이런 걸 개편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나 이더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이동이 불편하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뭐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듣고 나니 뭐저 역시도 지역에서 생활을 오랜 기간 해본 경험으로는 자가용이 제일 편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주차도 뭐 서울보다는 좀더 편리하긴 하고요. 그런데 공해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점점 또 정체도 지역에서도 생기고 있고요. 지역의 교통 현실 여론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하실 것 같습니다. 임서연 박사님은 지역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교통 접근성 지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각자의 시군 단위에서 생활 편의 시설, 교육 시설, 또 의료 시설 광역교통시설까지의 접근 소요 시간을 비교해서 지표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병 의원까지 한 5분 정도 소요된다면, 읍면 지역에서는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한 6배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광역시가한 15분 이내에 거리라고 한다면, 읍면 지역에서는 1시간이 훨씬 더 넘어서는 한네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 철도역 접근 시간은 30분 이내라면 도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은 한 70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도시와 지방 중소 도시, 이런 농어촌 지역의 접근 소요 시간의 격차는 이제 점점 커지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는 점점 줄어 가고 교통 이용 수요가 줄어간다는 것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운행 손실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지자체에서는 지방 재정 여력도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수송 자원 운영 체계 서비스 모델들을 지방에서 조달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문제와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그 불편함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임광균 교수님께서는 이제 철도가 연구 분야이시다 보니까 광역 철도망이라든지 도시와 도시의 연결 이 분야를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수도권에서는 요즘 이제 특히 이슈 되는 게 이제 광역 급행 철도 GTX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사실은 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이제 볼수 있죠. 최근 이제 20년 동안 그 이제 철도 고속철도만 보면은 30분 이내에 고속철도를 탑승할 수 있는 그 거리는 표면적으로는 전국민이 70%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그대로 평균인 거죠. 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의 90%가 i c 이제 30분 이내 에다접근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은 굉장히 이제 높아 보이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사실은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접근성 제약이라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당장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5대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5대 광역시들의 이렇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광역시들은 가장 중요한 교통의 기본권은 사실은 아직 철도라기보다는 버스예요. 네, 버스인데 이버스에 어, 몇개 이제 광역시에 대한 배차 대수를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선당 평균 배차 대수가 대략 한 17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은 지하철이 호선수가 4개 호선까지 있어요. 그만큼 많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14대. 예, 대구도 지금 뭐 3호선까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10대. 같은 이제 광역권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낮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대략 한 1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대전이 이제 이와 비슷한, 한 10대 이제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대전하고 광주가 도시철도가 사실은 이제 현재 한계. 물론 이제 현재 이제 더 건설 중에 있긴 하지만, 도시철도망이 잘,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이나 그래도 부산은 그래도 도철도가 대중교통 어떤 기본권을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해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나름대로 그 배차 간격이 충분히 좀 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아직 한호선밖에 없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스에 대한 배차 간격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 보통적으로 가장 이제 지역의 그 이동권, 이동권에 대한 부, 불편한 사항들은 버스에 대한 배차 간격이 굉장히 멀다. 크다라는 네. 부분을 정확하게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각 지자체에 있는 그장이 정확하게 좀 인식을 좀 해서. 어떤 교통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좀 해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철도는 또 버스하고 또 연동이 그런... 되는 부분이군요. 네, 또 어떤 뭐 보완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또 반비례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뭐 임서연 박사님께서 얘기해주셨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네요.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이요. 요즘 어, 최근 들어 해외에 있던 친지나 어, 손님들이 와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보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뭐 일본과 유럽의 철도 벤치마킹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 시내 대중교통은 진짜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면 대중교통 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승용차가 더 편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교통 문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어, 학생 수가 줄로 미니학교 됐다가 폐교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 약국이 없는 리단위의 동네도 생깁니다. 교육이든 의료든 복지든 대중교통이든 다이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공공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 지난 6월 초에 통계층에서 2052 인구 전망이 나왔어요. 총 인구는 한 600만 감소합니다만 특히 전통산업 집적에 있는 부울경 지역이라든가, 서남지역이라든가 총인구는 한30% 감소하는데 특히 뭐 울산, 부산 이런 지역은 생산인구가 한 반으로 줍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더 노선이 줄고 더 배차수가 줄고 배차 관계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이제 준공영제, 공영제, 이제 국가 재정을 더투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럴수록 이제 재정 압박이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정말 아, 지금과는 다른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폐업하는 그런 버스 회사들도 있었고요. 경영난을 호소하는 경우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 경제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 그만큼 많이 이용해야지만 배차 간격도 좁아지고. 또, 운전 기사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되고, 안전은행도 되고, 이런 연관까지도 우리가 좀 알게 됐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 수요가 최대 70%까지 감소했었고요.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30% 내외의 수요가 감소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방도시에서 터미널의 폐업도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은 한 295개소가 있는데요. 특강역시 내에 있는 거는 21개인데 시군 지역의 나머지의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이 사실상 지역의 노선버스의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터미널 시설이 폐쇄하게 되면 이 시외 버스가 박차하거나 대차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시내 노선버스들이 도심 지역 내에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 환경 측면에서 시설 측면에서도 굉장히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군 지역 단위의 경우에는 김현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형 병원이라든가 뭐 대형 유통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가까운 뭐 군청 소재지나 대도시 거점 도시로 이동을 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 내에서 시외버스나 노선버스에 대한 어 노선의 폐지, 터미널의 또 폐업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지역의 이동권 측면 교통 서비스 수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광균 교수님, 그 철도를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버스와의 연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관리 주체에도 그런데 또 달라서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육상 교통수단 중에서 이제 최상 의 교통수단이 이제 철도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최상의 그 계획이 법정 계획이 국가 기관 교통망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20년 단위인데요. 거기서도 보면 일단은 어 전체 이제 교통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로 본다고 그러면 철도를 가장 이제 먼저 이렇게 중심으로 먼저 배열을 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로 모든 이제 대중교통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일 순위로 했을 때 철도망을 먼저 놓고 그다음 고속도로인가요? 아뭐뭘 먼저, 먼저 놓느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접근성의 관점에서 이제 어떤 교통수단을 먼저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정책을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20년 동안 거의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한 1.5배 정도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패선되는 곳 발생하고요. 하지만 이제 큰 방향에서는 철도가 이제 어떤 질적인 이제 변화를 사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현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제 KTX 청룡 열차 또 나와서 또 300km 이상 그렇게 운행이 또 예상이 그렇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열차에 대한 그 신속성, 그 다음 접근성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은 됐다. 하지만 이제 지역에서 보는 철도가 그럼에도 폐선되는 곳은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와 도시 간 연결하는 그런 철도가 폐선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어 그게 이제 어떤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개량을 한 대거나 기존선에 이제 전철한 을되거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 선형이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폐선이 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하는 그런 축상의 철도는 여전히 이제 질적인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선된 그런 사례들을 어, 보자면 이제 일부 구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천안과 이천의 이제 장원. 예. 안성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략 한 28km 구간 1989년도에 폐선이 된 사례는 있습니다. 어, 천안하고 안성 구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다 보니까 열차 이용객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폐선된 그런 사례라고 볼수있습 89년 네. 어, 앞서 이제 김현수 교수님께서 네, 유럽의 경우에 열차 노후화되고 우리나라는 노선이 굉장히 잘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이렇게 산업화. 에 의해서 유럽의 경우에 이렇게 인구와 감소 연계 편리성 이런 경제성 이런 논의가 더 일찍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도시화 산업화가 우리보다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문제도 빨리 겪었고 최근 들어서 뭐 유럽이나 전 세계가 다 디지털 전환 이어짐에 따라 지역 격차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속하게 심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럽은 역사적으로 아주 그 지방자치 이가 잘 이루어진 나라기 때문에 중세의 시대를 겪으면서 일종의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통일국가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최근의 디지털재산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심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조금 더 벤치마킹해야 할건 일본의 경우라고 생각 합니다. 일본도 도쿄 중심으로 또 나고야 오사카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이 심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나올 때마다 항상 좀 벤치마킹하는 것이 이제 도야마시라는 곳이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일본의 중소도시인데 어, 일본도 우리보다 지금 고령화 속도 가더 빠르죠. 어, 더 고령화 수준이 더 높죠. 지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령자 가구들을 역세권으로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보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연선 지역 역세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역세권 지역에 이제 노인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한테도 주택도시 기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이전하는 고령자한테는 이주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도야마시 같으면 세계적인 성공 케이스로, 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한 곳에 모아야 이분들한테 공공서비스, 복지, 또 대중교통, 또 의료서비스나 식사 제공,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 거부가 좀큰 편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컴팩하게 연선 지역으로 역세권으로 모아 가야 고령자의 편익이나 공공 서비스 공급자의 재정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를 철도망으로 접근해서 뭔가 해결할 혹은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 철도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지역 소멸을 좀 이렇게 극복하는 사례는요? 당장 사실은 우리나라만 봐도 그 사례를 좀볼수 있는 게 어, 강릉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이 이제 2018년도에 KT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강릉의 이제 전체적인 인구는, 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30만에서 20만 초반대로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사실은 뭐 강릉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좀 어디 에 맞추고 싶냐면, 주민등록의 어떤 그 숫자에 감소되는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는 어, 그 지역에 이제 얼마만큼 방문하는 그 생활인구가 있느냐.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릉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등록 그 인구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 늘 항상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항상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KTX를 개통하고 나서 이 생활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구가 그만큼 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을 쓸 거고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지가도 올라갈 거고 주택도 뭐 비용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의 경제가, 어, 돈이 도니까. 네. 예.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역이 살겠죠. 어, 철도의 역할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철도를 수도권을 연결을 해서 다 인구를 이렇게 뽑아간다는 어떤 빨대 효과에 몰입되지 말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네. 그리고 이건 전 세계 어디서든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네. 당연히 수도권과 의 접근성이 좋아져야 되겠죠. 왜 어디는 연결을 해줬는데 우리 지역 안 해주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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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게. 풍선 효과에 좀 효과를 좀 맞추자. 네. 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 오도 이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빨라지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안 내려가니까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또 정책들도 같이 연동해서 해줘야 되겠죠. 어좀 전에 강릉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구수는 줄지만 생활 인구는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철도가 이 지역 소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선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스가루 시인데요, 이 지역의 위치는 이제 도쿄 도심에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해가 주고 대략 한어 거리가 125km 정도 이제 떨어진 지역입니다. 네. 아, 그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125km를 그 신칸센으로 올해 3월달에 이제 연장을 해서 개통을 했어요. 네. 당장에 이제 그 효과는 더 이제 두고봐야 하지만 관광객이 증가된 그 숫자를 보니까. 30%가 증가를 했고, 호텔 예약률도 평상시보다 20%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쯔가루시의 그 인구수는요, 어, 거의 한 마이너스 30%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강릉 사례처럼 생활 인구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지역에 이제, 어, 지역 경제 성장 규모도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철도 이제 고속화, 이제 초공과 연결의 부분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 네. 철도 전문가의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교통망 전문가, 교통체계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대중교통망을 활용해서 지역 인구 감소 이 부분을 좀 접근을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김현수 교수님의 컴팩트 시티, 또임광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속철도의 개통효과,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이 받쳐줘야 될 겁니다. 특히나 외부 방문객일수록 뭐 자가용으로 방문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이동 편의 측면에서도 지역 내 교통 부분을 좀 유지하고. 편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도 예를 듣는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공교통활성화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이 교통문제를 교통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정책과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어떤 운송사업 이동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법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운송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운송 주체도 새롭게 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객 운수 사업의 진입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줬습니다. 인구 공백 지역이나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버스 노선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또, 철도 사업자가 폐선을 하는 경우에는 제3의 운영 주체가 커뮤니티 버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게 고령자분들이 도보로 이동하시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한 20km 이내에 저속 교통수단, 저희가 쉽게 연상을 하자면 골프카트 같은 그런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이동수단을 대신해서 또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요. 택시가 승합 택시로 차량 변경을 해서 버스처럼 소규모의 수요에 대응해서 노선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수요 대응형 운송사업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제도를 완화해 주고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가는 우편 화물 운송도 허용을 해 주는 그래서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완화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할때 재정적으로도 보조를 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부터는 축소된 도시 형태의 이동성, 또 주민의 또 라이프스타일, 또 디지털화 이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재설계하는 리디자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구 구조나 도시 여건,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 수요에 맞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아주 재구축하고 재설계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미 20년 전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따른 대안,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아, 그리고 이 인구 소멸 혹은 뭐 인구 감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철 되면 이제 경남 지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메가시티 얘기가 있죠. 경기 네네.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수도권에서는 서울 김포를 통합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 이유는 이제 규모를 키워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 특히 교통 문제에 협의가 안 되니까 하는 거고. 지방 대도시권의 문제는 사실은 방금 임박사님 음, 두분다 임박사님과 제가 임서연 박사님 말씀하신 축소시키는 메가시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수도권으로 점점 더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어,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첫 번째입니다. 특히 지금 무섭게 성장하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게다 수도권에 가 있고. 전통 제조업이 있는 특히 이 개솔린차라든가 조선 같은 건 규모는 크지만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세퇴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왜 지방이 인구가 주는지 왜 청년들이 떠나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면 뭘할 거냐를 액션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하락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청년들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처우가 좋고 전망이 좋은 일자리인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지방에 공항 만들고 산단 만든다고 청년들이 가지 를 않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슈가 지방의 대도시권의 도심에 어, 이런 판교 만들기다. 여기 22년 1년 동안 매출이 168조 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이 IT나 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놀랍거든요. 두 번째는 그 거점 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중소도시에도 거점이 있고 면단위에도 거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도야마 씨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모아 모아서 그런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컴팩하게 만들어가는 그두 가지가 아,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교통의 역할이 뭐냐하면 사실은 지금처럼 전부 수서로 강남으로 서울로 연결해 달라 하면 물론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와서 소비도 하겠죠. 하지만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이라든가 대형 병원이라든가 고급 서비스는 조금 더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로 연결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 초공력권 차원에서 광역철도만 구축한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네. 철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레이스로 시작되는 g t x 있었고 XTX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뭔가요? 어 XTX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GTX급에 준하는 광역철도를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쓴 용어인데요. 그 X는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변수 X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 조금 전에 김현수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 수도권에서의 GTX 놓는 것과 광역도시에서 GTX급을 놓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 여기저기 잘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통행 속도를 그만큼 빠르게 늘린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도만 과연 빠르게 급행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수요가 일어날 거냐 그리고 그들 안에서 수요가 과연 GTX를 운영 비용을 충당할 만큼 발생할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철도를 빠르게 지역에서는 광역 급행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의 병행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컴팩트 시티나 그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모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철도를 건설할 때 지역에서 그 수요에 너무 좀 지나치게 과잉으로좀 놓는 경향들이 있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철도를 건설해 놓으면 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 비용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해야 해요. 세금이거든요. 지자체 자립도는 점점 낮아지는데 어떻게 그 돈이 몇천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철도를 건설할 때그 규모도 조금 우리가 미래 세대들 좀 생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어? 부턱대고 그냥 크게 빵빵 설치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 이렇게 거점이 되는 곳에 철도가 놓여지고 복합환승센터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는 간선, 뭐 버스 노선 이런 것들도 좀 확충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 지역의 교통망 연구하실 때 보면 수요 파악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메가시티나 광역시급에 있는 교통 결절점은 비교적 수요가 좀 나와서 뭐 환승센터 개발이라든가 복합개발이라든가 이게 어떤 사업성, 경제성이 나와서 충분히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가 뭐 새로운 어떤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그러면 노선, 버스든 필요한 교통수단은 거기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요. 지방 중소도시 지역 소멸 위기에 맞닥뜨리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마저도 그런 인프라가 공급된다고 해서 충분한 수요 잠재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간선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지점에 도착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갈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면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는가 차로 오던가 아니면 또 렌터카를 이용하던가 그럼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간헐적으로 운행 빈도가 있는 철도역에 아주 빈번하게 정기 운행하는 노선 버스를 투입한다는 건 굉장히 운행 손실을 감수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주요 간선 교통망의 시간대에 맞춰서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는 지역 내 이동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소연 박사님께서 현실적인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역에 살고 계신 그 중에도 작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놨는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댕기긴 댕기도 지금보다 많이 불편했고 이랬는데, 인제는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이렇게 잘 댕기고 있어. 요내 집이나 한가지고, 네. 그 없으면은 걱정도 어, 못하지. 내 타가 없으니까. 좋지요. 공짜로 이래 할머니들 데리고 만날 장 구경 시켜주기 좋고, 요금 안 받아 좋고, 내릴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인사하고. <laughs>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네들이이와이스안 생기면 한 스무 번 갖고 한번 올까 말지이 와이퍼스 생기고부터 들이 봐야 되지이 보수 아니뭐손상삼고다자가작가 있는 것도 아니까 저희가 와이퍼스라고 명칭한 이유는. 우리군의 대표 캐릭터인 와와군을 모티브로 해서 그 선정을 하게 됐고요. 관광객들이 정성군을 많이 오시라, 많이 와라 이런 의미의 그 네이밍이 되겠습니다. 정성 군민 관내 어디든 무제한 환승및 무료로 이용하실 수있으시면 와와 카드는 65세 이상자, 어르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은 와카드를 가까운 읍면에서 발급 받으셔서 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일반인은 요금 1,000원, 학생들은 500원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중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100원의 택시를 이제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아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이고,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시내 버스 요금이 16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대체 수단으로 마중 택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마중 택시가 생기기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비를 보통 만원돈 팔천 원돈 내고 나오기가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할 때를 참고 안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병을 키워서 더큰 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마중 택시가 생긴 이후로는 뭐 그냥 1,600원, 100원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로 몸이 조금만 이상 있어도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자기 은행 업무나 볼 일을 편안하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택시비가 부담이 가서 택시를 잘안 타고. 저도 아무튼 걸어서 20분, 30분 거리를 걸어나오셨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100원만 내면은 택시를 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담 없이 걸어나오지 않고 그냥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선군의 버스 완전 공영제 그리고 충남 아산의 100원 택시 그 마중 택시의 사례 봤는데요. 인구 감소 시대에는 이제 대중교통의 경제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구조적인 일일 텐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버스 중공영제 버스 공영재, 어, 민간사업자한테 이제 교통서비스를 맡겨나서는 더 이상 사업성도 안 나오고 경영업관이 악화돼서 어차피 재정지원금이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공영화하는 건데요. 과거에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어, 놓여졌던 이 노선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서 공영제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재정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용 불편은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의 운영구조 개선과 노선 개편을 필수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운영의 지원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 종사자도 고령화 돼서 이제 운전직 인력을 구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어찌 보면 10년, 20년 내에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거나 인력 수급이 되지 않는다면 운행 범위를 점점 축소해야 되는 게 당면한 문제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뭐 신교통 수단 이게 대도시 중심으로 실증 시범 사업 뭐 기술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어,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을 어떻게 적정 기술로 또 이러한 지역을 타겟팅해서 R&D를 추진한다던가 실증 시범 사업을 시도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한 모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지만 AI 시대에 첨단 기술 시대에 스마트 교통 뭐 도시 설계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있죠? 교수님 어,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지금 다 당면 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지역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화상진료, 스마트 서비스 공급하는 거, 화상교육, 이런 것도 확산되갈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는 이 서비스 규모의 경제가 축소됨에 따라 이제 한직으로 옮기는 거죠. 통합학교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용자의 이동거리 멀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마트 서비스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도야마씨처럼 이제, 뭉치는 노력도 하고, 해서 이 재정, 어, 소요를 줄여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이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죠. 갈등이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대책을 위해 사실은,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재원들이, 어, 이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중앙정부가 이런 지원할 때, 이제, 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 나눈 그런 초강력권의 거점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 이거부터 좀 바뀌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임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s h r i n 다운사이징 해나가는 게,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죠. 어 저도, 남의 말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한데, 어, 이 문제가 앞으로 아마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 경제, 사회를 아마 흔들어 놓을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지역의 교통, 교통복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철도 분야의 이제 전문가시라서 철도는 이제 광역, 대도시,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 부분은 건너뛸 줄 알았더니 여기서 하실 얘기가 많으시다고요 임광근 교수님께서요. 아예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분께서 큰 틀에 이제 이렇게 교통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계신 이렇게 시골의 어르신 관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 입장에는 서 사실은 철도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당장 중요한 게 동네에서 읍내까지 나가는 그 편리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거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이렇게 좀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도로든 철도든 뭐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어떤 양적인 증가에 대한 굉장히 집중을 좀 해왔다. 이제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이제 시설들을 좀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최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택시도 버스고 동네 이장님이 갖고 있는 개인 차량도 버스일 수도 있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방식일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조금 더 대중교통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동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혁신을 좀 해가지고 그런 시골 지역들은 정말 이렇게 개인 차량도 얼마든 대중교통으로 좀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네, 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뭐 정말 거대 교통망부터 지역적인 마을에 자가용 택시 운행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방도시 이동권 연구를 시작한 게 2019년인데요. 불과 4년 만에 제가 이런 방송에 출연하고 사회적인 이런 위기 의식과 관심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우려의 시각. 이런 게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문가들 또 지역 지자체 또 운수사업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면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광균 교수님, 네. 예, 네, 오늘 저도 사실은 인구 소멸이라는 주제로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막연하게 또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이제 철도라는 영역에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도 좀 많이 해보긴 했지만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얘기해본 일은 사실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인구 소멸이라는 이슈에 대한 어떤 목표를 좀 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민 등록상의 인구 감소에 그런 포커스보다는 그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는 인구 소멸의 어떤 대응 방식을 좀 바꾸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점은 생활인구였습니다. <laughs> 예. 네, 어, 김현수 교수님. 네,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어, 저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어, 굉장히 앞으로 더 심화, 가속화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IT 산업의 성장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이 문제가 더 아마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지방의 대응이 현재처럼 다 이렇게 어, 교통망을 서울로 연결하자는 것 더 해서 지방대도시권의 경쟁을 갖출 수 있는 초강력권을 만들어 나가는데 광역교통에 재원이 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어, 임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는 굉장히 수요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모든 걸 철도나 간선도로로 하지 말고 나머지 지선이나 DRT를 활용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비스 회의 지역을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 정말 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경영반체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지금 쪼개서 써버립니다. 써버리지 말고 이런 좀 관선 교통망과 거점을 만드는데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DRT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좀더 유연하게 우리 정책을, 교통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어, 편지가 한통 도착합니다. 네. 행복 로컬의 진심이신 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의 정 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 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복잡한 도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법까지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를 기계가 아닌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의 원인이나 고치는 방법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내 몸이 지금 건강한지 아픈지는 누구나 쉽게 압니다.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우리 도시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얼마나 아픈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국민이 살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가는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점점 더 줄어 소멸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국토는 지금 몹시 아픈 상태입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머리에는 피가 너무 많이 쏠려 터지기 직전인데 손끝, 발끝에는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인 매우 위중한 상황 아닌가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소화기, 혈액 순환, 근골격, 신경계, 내분비 등 여러 요소들이 저마다 건강해야 하고 또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의 건강 상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교통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동 수단으로 오고 가는지를 보면 우리 도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크고 작은 혈관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건강하듯 도시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고 또 편해야 도시 삶도 편안해집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까요? 아니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이동하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일까요? 선진도시들은 시민 대다수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쇼핑과 여가활동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0년 전에 유럽연합 15개 나라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시작했고 그 결과 전력과 농업, 건설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25% 이상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이 오히려 20% 이상 증가한 게 바로 교통 분야입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교통 분야 탄소 절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에 기차로 2시간 반 안에 갈수 있는 근거리 국내 항공을 전면 금지했고, 파리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모든 도로 지상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자전거 도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은 매우 후진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동수단의 주역은 자가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시가 건강하려면 자가용 이용은 줄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동은 더욱 늘어야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자가용보다 더 빠른 대중교통 자가용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드는 혁신적 대중교통을 만들면 됩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수 있는 로컬을 만드는 데에도 대중교통혁신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로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중교통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로컬에서 고립되기 쉽상입니다. 하동 한달 사리를 마치며 하동 군수에게 구례와 하동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건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리산을 애워싸고 있는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남원 다섯 시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간선 급행버스 지리산 BRT를 제안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주와 군산을 평일 낮에 오가는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도 없는 기막힌 현실을 체험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전북 BRT를 제안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갈등이 따르며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큰 메가시티 주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지역의 작은 시군들을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소도시연합이 훨씬 더 좋은 해법입니다. 이웃끼리 뺏고 뺏기는 제로썸 게임을 멈추고 상생의 윈윈 게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지역 간 대중교통 연결입니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가고 싶을 때 이동해야 하는 것, 그 이동권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연관된 기본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충족이 안 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불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세심한 교통 정책. 오늘의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정책으로 꼭 연결이 돼서 어, 지역 인구 감소에 뭐 대응하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